여행을 가지 않고 일상에만 있으면 병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병나요? 병납니다. 병나셨습니까? 병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어요. 최근에 어디 간 데가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간 데가 어디가 있으신가요? 아, 저거 루지 타러 갔었어요. 강화도. 루지? 네, 강화도에. 루지 이렇게 하고 타는 건가 루지? 예, 네, 그 이렇게 앞으로 타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렇게 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루지 그 동계올림픽 그 루지 말고? 아, 그거 아, 말고. 그거 말고? 동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동력이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냥 내려가는 거군요. 네. 위험하진 않나요? 잘 타야죠. 아, 잘 타는군요. 어떻게 뭐 가족들이랑 같이 간 건가요? 네네네. 갔다 아, 왔어요. 그렇군요. 언제예요, 그게?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힐링하셨네요, 최근에. 네, 그렇죠. 예, 가까운 네, 곳이라도. 강화도. 네. 네. 또? 콧바람 좀 넣고. 네. 또? 그리고는 한강. 그리고는 한강. 한강 그리고는 일하러 가는 한강. 거잖아. 한강 일하러 가시고. 한강에 그 저기 뭐냐 저 테이블 하나 들고 와서 의자랑 테이블 들고 와서 거기서 뭐 치킨 같은 거 먹고. 네. 네. 그 진짜로 이 콧바람 쐬러 간다는 게 코에 바람 좀 넣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잠깐 일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게 뭔가 많이 위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프레시함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익숙한 공간에서 맨날 하던 걸 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낯선 공간에서 낯선 것들과 낯선 것 환경을 이제 즐기면서 그런 데서 오는 그런 힐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때뭘 가져가느냐가 되게 또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책을 들고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행 갈 그럼요. 때 미니멀리즘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있는 살림 거의 이사 가는 느낌으로 이제 여행 가는 사람도 진짜 있죠. 이민 가방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극과 극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갈 때는 진짜 단촐하게 짐을 싸요. 웬만하면 저는 뭐 없으면 현지에서 사지 뭐. 들어올 때짐 많으면 버리고 오지 뭐. 저는 약간 이런 주의라 갈 때도 뭘안 가져가고 올 때도 선물을 안 사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리바리 어차피 좋은 건다 주문을 할수 있다. 아하. 어차피 한국에서든 뭐든 다 주문을 할수 있고 면세 그거 싸봐야 뭐 얼마나 싸냐 이런 마인드라 어허, 역시 있는 집 그냥 그 바리바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큰 자식이었어요. 캐리어가 여행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동성 그리고 맞아요. 나의 편안함 그 기념품을 왜 사다 줘? 내 여행을 내가 기념해 줘, 네가 기념해. 이런 그것도 개념 있는 있잖아요. 얘기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짐을 싸는데 국내 여행을 갈때 이게 제주도 여행 갈 때는 안 그러는데 자차로 간다 여행을 그러면은 아, 다 때려놓고 가요. 그러면 다 놓고 가야지. 그럼 다 때려놓고 나도 가야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나는 그 주방 양념을 주방에 있는 거 거의 다 쓸어놓고 가잖아 요리해 아, 먹으려고. 역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가져갈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극과 극으로 좀 나뉘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전주 갈 때도 제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기타를 당연히 가져갔었죠. 멋지네. 네, 기타를 가져갈 때그 자기 있는 메인 기타 하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 트렁크에 넣고 아무리 차를 가져갔는데도 그 정도까지 하는 아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 가는 게 아니잖아, 놀러 가는 거잖아. 그렇지, 백인 밖으로 그러면 술 마시러 가는 건데. 저는 이제 뭘 가져가냐면은 그거지, 그 이제 얼스민이 아니면 기타 렐레. 아, 맞아. 기타를 진짜 편해요. 좋아요. 진짜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가면은 정말 재밌게 놀고, 맞아요. 그 케이스도 안 가져가. 나도. 그냥 정말 그냥 트렁크에다가 들락들락. 툭 넣고, 맞아. 그냥 이 기타 그냥 트렁크에다 때려놓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게 그래도 17만 원인데. 그니까.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드레드넛을 가지고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제주도에.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제주도는. 그 하드 케이스 아니고 또 소프트 케이스였는데. 그럼 이제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제 싣고 아, 오토바이로 이제 벌써.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한 등에다 이렇게 매요. 이렇게 책가방처럼 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그 끈으로 이렇게 한번더 감싸 가지고 배낭도 있고 이거 흔들리니까 끈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묶고 가는데 이제 비 오잖아. 그럼 답이 없는 거라. 그럼 거기서 비닐 하나, 방수포 하나 구해갖고 그걸 이제 뒤집어 씌우고 그걸 다시 끈으로 묶고 이렇게 하고 막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수분, 습기가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캠핑장에서 기타를 딱 꺼내봤는데 상판이 떴더라고. 아유! 녹아져가지고 물론 비싼 기타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아 아, 이거는 벌써부터 마음 아프다. 그래갖고 아 여행 갈 때는 정말 여행 가서 박살나고 망가져도
속상함이 좀 덜한 거. 안 그렇죠. 속상하진 않겠지만 맞아요. 가볍고 싸고 작은 걸로 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그때 얻고 무조건 여행용 기타는 따로 가져와야 된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여행용 기타로 최적화된 기타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틀킹. 네, 고포워드의 여행 전용 기타. 우리 뭐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부터 여행 비교를 맞아요. 오래 했네. 자, 25만 원이고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제 얼스민이랑 비슷한 가격대예요. 네, 20만 원대 중반. 이게 지금 정말 보면은 독특하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여행용 기타로서 필요한 것들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였고요. 네, 크기를 줄였고, 무게가. 네, 그리고 뭐 케이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와,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이거였으면 훨씬 편했겠지. 그 아, 뒤에다 그렇죠. 드레드너 책가방처럼 메고. 그러니까 이거는 책가방처럼 메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도, 자, 뒤에다가 배낭 메다 치고, 뒤에다 배낭 메다 치고, 앞에다 이거 메면, 아, 사고 나는구나. 안 돼. 이거 그렇게 메면 안 되고, 저 봐요. 이 거꾸로. 아니지. 어떻게? 요렇게 그냥 채우면 돼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여기 그냥 앞에, 또는 여기 바닥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맞아. 채우면 돼요. 아,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아, 그러네. 아니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니까. 이렇게. 뒤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 좋은데, 이거? 좀 늘려가지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갖고 뒤에 배낭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턱받이도 되고. 턱받이. 아, 이렇게 약간 편하게 쉴수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잠도 잘수 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좀 턱받이 집이야? 이거 좋은데 이거? 케이스도 턱받이 케이스 턱받이 제공됩니다. 케이스. 자, 그래서 무게가 1.1kg예요. 1kg, 1kg. 와. 1.1.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한 게, 1kg면은 거의 뭐그 태블릿 PC 하나 맞아요. 정도? 그냥 두꺼운 옷 하나 노트북 입는 정도? 정도지 뭐. 진짜 잠바 하나 입은 느낌인 건데. 자, 이게 되게 편한 게 이게 애드온이라는 건데, 이게 이 형태의 기타가 사실 연주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여기에 걸리는 데가 없어갖고, 여기 있고 그쵸.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되게 이렇게 불편하더라고. 되잖아. 네, 맞아요. 진짜 불편한데, 이건 이 애드온을 장착을 함으로써 되게 착용감이 편합니다. 딱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기타 같이 되지. 근데 이게 맞아요. 없으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되니까 진짜 그쵸. 어색하다고 이게. 그쵸. 그래서 이 애드온의 무게까지 더한 무게가 1.38kg. 그럼 뭐 충분하지. 거기다가 이제 케이스까지 한번 재볼까요? 이거는 이제 요렇게 뺄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와, 68. 그러면 1.38에 0.68이니까 2kg, 2kg. 2.1kg. 네, 진짜 가볍네요. 2.1kg. 그렇게 해서 뭐 전체 어쨌든 이거 케이스까지 다 해가지고 앞에 2kg짜리 턱받이를 이제 끼고 가시는 뒤에 배가 2kg짜리 메고 턱받이 턱받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드온이 있어서 편한 기타 고포워드의 아이 트래킹입니다. 이게 볼륨량은 30에서 40% 정도 작아요. 일반 기타보다. 아하. 그리고 저음은 거의 절반 수준.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큰 울림을 이제 뭐 위해서 하는 우리가 것보다는 미니 기타가 그 미니 기타가 좋고 나쁨을 이제 평가를 할때 바디는 작지만 울림이 얼마나 울림이 그렇지 풍성한가가 되게 맞아요. 평가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여기서 나온 게 캠핑장에선 큰 소리로 기타 치는 것도 민폐가 될수 있다. 아하. 소리가 작은 것조차 여행용 기타의 덕목이라고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하.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게 저도 예전에 보면은 캠핑장에서 이제 기타를 치고 이런 거뭐 좋지만 근데 가끔씩 뭐 우리가 뭐 자주 안 가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벤트 같이 될수 있지만 거기에 맨날 캠핑을 가시는 캠핑의 고수분들이나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되게 소음공해가 될수 아, 그럴 있다고. 수 있죠. 자기의 평화를 깨는 악의 무리가 될수 있어. 그렇다면 되게 심지어 이제 술이 한잔 들어간 그치. 상태에서, 네. 늦지 않은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볼륨으로 적당히 놀고 빠져주는 덕목이 필요할 그렇죠. 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트래킹 스펙 살펴볼게요. 25만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0cm, 무게는 1.1, 애드온 더한 무게 1.38, 두께는 70mm, 구프레트 뒤뜰레 75mm. 상판은 솔리드 시티가 스프루스 탑이고요. 탑솔이에요, 나름. 측구판 마호가니입니다. 네, 4개는 마호가니 스탠다드 C쉐입 넥이고요.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너트너비 43mm, 로즈우드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04mm 숏스케일이고요. 프렛은 19 미디엄 프렛입니다. 브릿지 로즈우드. 이거는 뭐 거의 이런 외관적인 스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운드는 그냥 맞아요. 참고만 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 앰프 장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날쿠예요, 날쿠. 한번 들어볼게요.
얘기할 게 없지 사실. 이건 사실 이게 울림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맞아. 장난 감성이 나요. 네, 그래서 핑거를 치게 되면 사운드가 조금 뭐랄까 최소한의 울림. 아 맞아요. 약간 좀 증폭되는 수준이 뭐랄까 기타 바디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뭐 핸드폰에다가 그치. 컵 끼워놓은 수준이에요. 그냥 핸드폰에 컵 끼운 거 딱 딱 그 사운드. 수준, 사운드도 약간 비슷해요. 멍하게 이런 부스팅. 사실 이거는 사운드로 리뷰할 만한 퀄리티는 아닙니다. 소리는. 네, 그런 사운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치면서 가시는 소리가 나고 있구나. 맞아.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선인장이면 요만해. 그렇죠. 미니어처. 그거 그 마트 앞에서 이렇게 늘어놓고 파는 다육이 파는 데 있어 1,000원짜리 선인장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정말 작은 선인장 잘 들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의 뭐 최고의 장점은 그냥 작은 피지컬과 저 애드온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가 네. 제 좀 진짜 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소리는 적당하고 편의성은 극대화된. 여행 가가지고 스케치하기 좀 좋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네. 저도 그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술 먹고 고기나 좀 써야지 이러고 갖고 왔는데 뭐 안 그 쓰죠. 억쓰기가 뭐 쉽나? 안 쓰지. 안 써 안 써. 일단 고기를 먹으면 고기 써지겠어. 고기가 보이는데. 이럴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그렇지, 좋습니다. 그런 뭐 이런 고기죠? 그런 곡을 쓰지. 네. 자, 아이 트래킹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네,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저 애드온 아이디어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당신의 여행에 애드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11,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5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10,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55, 평균 55입니다. 네, 55. 사운드가 10, 11. 뭐 이건 애초에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 자체가 거기 아니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게 드레드넛이나 뭐 이런 기타인데 뭐 사운드 뭐 이런 사운드였다 이러면 더 내려갔어. 뭐 8, 9 막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드레드넛인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게 2, 3 나왔겠지. 2, 3. 그렇죠. 드레드넛인데 이렇게 내면은 오히려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런 거 있잖아. 오히려 그
답을 다 알아야 빵점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천재의 장난 같은 느낌? 와. 드레드넛에 이 사운드 되면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 기타처럼 생긴 장작 아니야? 그렇지. 장작이지. 이제 사운드는 뭐 최하점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가성비도 가성비 잘 나왔고요. 편의성,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게... 다 일반 기타 이상으로 좋게 나온 그런 기타입니다. 어쨌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균 55점 전해드립니다. 아이트래킹 같이 보셨고요. 이런 여행용 기타, 미니 기타 좋은 퀄리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저희들한테는 이제 놀러 갈 때 옵션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여행광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미니 기타, 여행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콜트의 CJ MEDX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